유류분 청구 소송은? 생각 안 해봤어요. 왜? 당신 할아버지 유산이니까 집안 문제라는 거야? 대표님. 이건 당신이랑 나, 여기 레이첼, 우리 비즈니스야. 당신 할아버지 유언장 한 장으로 우린 눈앞에서 2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놓친 거야. 혹시 유언장 말고 이면 합의서 따로 있는 거 아니야? 대표님.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. 가장 초라하던 막내 손자한테 단 한 푼도 안 물려준 이 상황을. 모르겠습니다. 나도 모르겠다고요. 도대체 뭘까요? 진양철 회장님, 아니 그 고약한 노인의 진짜 속마음 나 정말 짐작조차 못하겠거든요? 저 매일매일 생각해봤습니다.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봤는데 나 진짜 모르겠어요. 나한테 순양을 물려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걸까요? 그거 거짓말이었나? 거짓이 아니었으면 유언장은 왜 또 수정하신 거죠?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?